계세요? 저는 지금 장을 보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사실 뭐 집에 뭐 먹을 게 떨어져서 간다기보다는 먹고 싶은 게 생겨서 가는 게 더 맞다고 보겠네요. 나초에 지금 너무 꽂혀가지고 오늘은 꼭 해먹어야겠습니다.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죠? 근데 제가 사는 동네 자체가 원래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이쪽으로 가면은 그 스쿠터 아니면 스케이트보드 타는 공간이 있고요. 여기로는 제가 지금 슈퍼 가는 길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예쁘지 않나요? 진짜 예쁘죠? 저기 애기들. 그렇습니다. 지금 잠깐 햇빛이 너무 좋아서 잔디 앉았어요. 장 보러 가기 전에 에너지 충전? 그 영국 총리가 네 가지 그냥 최대한 집에 있을 것. 근데 하루에 한 번 운동하러 나가는 거 오케이고 뭐 생활용품 아니면은 음식 같은 거 사러 나가는 거 오케이고 근데 같이 사는 사람 외에 3인 이상 모임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근데 사실 보면은 런던은 잘 다들 지키고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시죠? 자발적으로 집순이일 때와 누군가에 의해 집순이일 땐 좀 다르다는 거? 그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4월 말까지 페리 운항을 안 하게 된 상황이고 시즌으로 계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알바로 일하시는 워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한국으로 많이들 돌아가시는 눈치더라고요. 저는 아마 당분간은 조금 여기 머물면서 상황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. 기본급 뭐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그것도 지금 말이 많지만 크루들이 열심히 회사랑 계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Fingers crossed 그런 상황입니다. 그냥 이 상황에는 어딜 가든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어떻게 잘 이 시간을 활용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전 처음에는 그냥 평소 데이오프처럼 계획 없이 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좀 더 생산적으로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럼 계속해서 장을 보러 가볼까요? 고고!
Is it the queue for the supermarket? Yeah. Yeah. Okay. Thank you. 슈퍼마켓 들어가기 전에는 있었습니다. 지금 줄 서 있어요. 저도 여기 줄 서 있는 건 처음 보는데 그 앞에 두 명은 있네요.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.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샀어요. 무거워. 돌아가는 길이에요. 아, 너무 무거워서 못 찍겠어, 진짜. A few minutes later. 너무 힘들어서 벤치에 앉았어요. 평화롭군요. 제가 아까 마트에 갔는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앞에 줄을 좀 서 있었고요. 한 지금 근데 좀 바쁠 시간대여서 그런 것 같긴 해요. 12시 좀 넘은 시간이라 안에서 보니까 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. 그 한 두 명 정도 더 마스크 쓰고 있었고 장갑 끼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. 네. 물품들은 다 있더라고요. 제가 이쪽이 시내 쪽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 사람들이 붐비고 줄이 엄청 길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까지 장 보면서 불편했던 건 따로 없었고 물품들도 웬만한 건 다 있었어요. 계란은 없어요. 계란이랑 밀가루도 진짜 찾기 힘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샀고 생각해보니까 없는 물건들이 좀 있긴 하네요. 근데 괜찮았습니다. 이 정도면 만족이에요.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죠? 아, 너무 짐이 많아요. 오늘 생각보다 살려던 것보다 훨씬 더 샀어요. 그래도 알디는 가격대가 비교적 좀 저렴한 슈퍼마켓에 해당이 되거든요. 예를 들면은 약간 좀 고급진 그런 마트는
웨이트 로즈나 막센 스펜서, M&S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뭐 중간은 테스코, 세인즈버리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파는 곳은 알디, 리들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맥주가 제일 먼저 찍혔네요. 맥주랑 밀가루, 우유랑 토마토 소스랑 치소, 나초, 바나나, 토마토, 딸기 그거 버섯, 모짜렐라 치즈, 이렇게 총 해서 19파운드 나왔어요. 딱 19파운드. 괜찮죠? 가격이? 이 정도를 웨이트로즈나 막스 스펜서 사면 한 30은 나올 거예요. 30은 넘을 것 같고. 좋습니다. 알디. 여러분, 한국에서 택배가 와서 지금 좀 뜯어보려고 해요. 아마 언니가 제가 막 서울 플라자에서 한국 과자 3만원에 샀다니까 과자들을 위주로 보내준 것 같은데 이게 그 코로나 조카 선물인 어우 짜왕 좋아 이랑이 거부터 볼까? 이랑이 거 나한테 편지 썼나봐 For you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? 오픈. 오, 이게 뭐야? 유상이 이모, 하루 종일 영국에 있어서 심심하죠? 영국에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세요, 박이랑. 아, 너무 스윗한 거 아니에요? 내 생각에 받아쓰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꼬물꼬물. 이거는 제가 여기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. 다음 하랑이 거 오 안에 스티커도 있어요. 이게 뭐야? 유상이모 사랑해요 고마워요 빨리 영국에서 돌아와 주세요.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? 이거 가고 싶다. 제가 이 색깔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? 제가 여러분 펄 아쿠아 그린이라고 아세요? 샤이니 네 샤월입니다. 오 귀여워. 고양이 너무 귀엽다. 이거 약간 옷 입히기 놀이 그런 것 같은데요? 뭔가 자기가 아끼는 스티커들 다 준 것 같은데요? 헉, 이거 너무 이쁘다. 이게 뭐야? 네일에 붙이는 건가? 귀여워. 고마워. 이것도 이쁘다.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거 있는지 사리곰탕. 아, 나 짜왕 진짜 좋아하는데. 비빔면. 아, 저희 언니가 막 확실합니다. 친언니가 맞아요. 까르보. 어쩜. 우와, 이게 뭐야? 우와. OS 쿠키 앤 크림? 이런 게 있었구나. 이건 내가 먹고 싶은데? 이거 맛있겠는데요? 좋아. 콩나물. 햇반도 있네. 아. 이건 뭐지? 제가 서울 플라자 가서 연두 찾았더니 거기 직원분들 다 연두를 모르시더라고요. 제가 막 요리 에센스요 막 이랬는데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보내줬네요. 고마워요.